이번 썰은 1039기 의무경찰 공무 시절 교통경찰로 직무 수행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 차주에게 민원을 받은 썰입니다. 도로교통 위반을 했는데 왜 민원을 넣어? 특히 이 사건은 휴가 나가기 하루 전 일이라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2014년 9월 어느 날 제대하기 7개월 전이었는데 의무경찰들은 시위 출동이나 시설 경호 출동이 아니면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아. 대다수 복무지 지역이나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에서 교통경찰 직무를 수행하는데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정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 차주를 적발한. 아무튼 그날도 항상 교통경찰하는 것처럼 막힌 혈관 뚫어주는 의사마냥 막힌 도로 팍팍 뚫어주고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기기 사용하시는 위반 대상자들 차주를 적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기기를 사용하시는 차주분을 발견해야죠. 서있는 뒤 100m에 서있던 마투임이 차량 기종과 번호편 네 자리를 무전기로 저에게 불러주더군요. 그래서 안전히 수신호를 하면 잡아세웠습니다. 충성 진주경찰서 경통계 상경 AP 벤치입니다. 선생님,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 중으로 현장 적발되셨습니다. 범칙금 6만원 및 거의점 15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운전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이경 때부터 배워온 FM대로 법적 하자 절차 없이 그대로 적발 절차가 조치가 술술 나왔고 해당 차량 차주분께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면허증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PDA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입력하고 블루투스로 연결된 소형 인쇄기에 나온 범칙금 티켓을 뽑아서 그대로 차주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마치고 안전하게 차량을 도로에 진입할 수 있게 수신호 정리를 딱 깔끔하게 마쳤고요. 근데 업무 마감 시간 5시 진주경찰서의 교통계 무전 채널에서 저희를 호출합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대원에게 직접 호출하는 일은 비상사태나 혹은 근처 신고자의 대기 지시 아니면 안 하는 터라 저와 마두임 그리고 막내 후임은 밥 먹기 전에 뭔 일인가 투덜대다가 야 너네 빨리 업무 접고서 교통계로 복귀해라,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니네 민원 넣었다. 저희 심정은 갈고리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교통정리도 잘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들도 정확하게 잡아내서 이의 제기 없이 범칙금 티켓 발부했고 진주경찰서 교통계로 복귀했더니 이미 해당 차주는 민원 이의 제기 서류를 쓰고 사라진 상태였고 저와 두 명은 저녁밥도 못 먹고 꼼짝없이 민원 이의 제기에 대한 소명 서류를 써야 했습니다. 교통경찰에게 위반 적발 대상자로서 민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적발한 교통경찰과 적발당한 운전 차량 차주는 근처 소재지의 지방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뭐야? 여기서 민원 이의 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창이나 군복무 중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에 교통경찰이 진다고 해도 해당 범칙금 티켓만 직권 취소되는 것이지 불이익이 없다는 그 친절한 설명에 저희는 안심하고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2014년 11월 추운 날 아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1소대 1분대 AP벤치 마투임 후임 3명은 즉시 행정반으로 내려올 것. 잉? 민원 제기 사실을 잊고 있던 두 달 후 갑자기 저와 두 명은 행정반으로 호출을 받았고 엄청 빠르게 세 명은 행정반으로 뛰어갔죠. 너네 내일 출동 빠지고 진주 법원 갈 준비해. 9월에 교통정파의 민원사항이 그거 졸결난단다. 갑자기 법원 가라는 명령에 저희 세 명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시위 출동에 빠지고 사실 이건 준내꿀이었습니다. 철야 출동 빠지고 법원 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검은색 카니발 차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와 후임들은 교통경찰 복장을 한 채 진주경찰서 1호 경찰차에 타고 진주 내 법원으로 갔습니다. 진주경찰서 의무경찰대원대 교통범칙금 민원제기 당사자 이의제기권이네요. 예 판사님, 정말 억울해서 두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뭐가 억울해? 차주분 블랙박스 제출 거부하셨네요. 그때 블랙박스 메모리가 고장나서 촬영이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갓 판사님께서 뭐 그렇게 억울하냐고 민원 당사자 분께 대놓고 극딜을 시작합니다. 여기 서류 보면 삼거리에서 적발되셨다고 하는데 정차 중이셨다고요? 예, 정차 중에 휴대폰 쓰는 거는 범칙금 발부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넣은 거고요. 그때 초록불 신호인 거 다 보고 잡았구만. 제가 봤을 때는 차주분께서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고작 6만원 가지고 이리 구차하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갑자기 판사님의 호통을 치시더군요. 아 이걸 보세요. 여기 삼거리 신호가 CCTV 다 보이는데 저희도 모르는 CCTV 영상은 교통계장 경감분께서 삼거리 중심으로 설치된 방범목적 CCTV를 따와서 추가 자료로 제출하셨던 겁니다. 이거 정식 재판 아니더라도 법정 모욕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적발당한 운전 차주는 민원 당사자에게 당시 적발한 우리 교통경찰의 손이 아니라 진주 내 법원에 있던 판사님 손에 역광광을 당하셨죠. 저와 후임들은 들러리 그 자체였습니다. 여차 헛짓거리를 벌여놨던 민원 당사자는 똥싫은 표정으로 법적을 당하신 에이씨 좋 한마디를 하시며 문제의 카니발을 타고 사라지셨습니다. 저런 분들이 이제 그 약간 자기 삶에 그 완전 빠져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이제 저런 분들인데 채팅창에 방금 전에 올라갔다 엥?
살찌신 것 같은데라 이런 말 하는 분들 지금 다 이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다른 얘기 하잖아요. 섞이지 못하고 자기 세상에 갇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갇혀있지 말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법정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전 없는데 법정에 한번 가보신 분들 있으면 법정에서 재밌어 드립니다.